성공한다면 우승입니다. 아, 마지막에 세워치기를 마지막에 성공시키네요. 네. 자, 크동 선수. 정말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누수탐지는 그런 말 없어요. 오로지 찾아서 멈추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피 말린다니까, 누수탐지가. 여기 주인집 아드님이 그래도 고생했다고 저한테 5만 원 보내주셨어요. 내일 아랫집에 물이 다시 새줘야 되는데, 이거 안 새면 이거. 우리 사부님이 오셔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아, 여기서 쓴 거야? 이거구나. 우리 사부님이 찾으셨대. 세면대 밑에서 샜대요. 내가 어제 거기도 소리 들어봤는데 소리 안 들렸거든요. 뭐 다 똑같이 탐지기를 갖고 있어도 누구는 찾고 누구는 못 찾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수도공사 안 해도 되잖아, 그지? T에서 샜다고 하던데. 아, 그래, T에서 잘 새는데. 내가 못 찾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수 탐지는 그냥 여러 명 불러봐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안 되면 더 사람. 뭐 내가 아니면 뭐 절대 못 찾는다 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딴 사람 불러보면 이렇게 해결이 나잖아요. 꼴랑 뭐 한두 명 부르고 아 뭐 우리 집에서 뭐 안 샌다 뭐 그러면 안 된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예. 다시 오셨구나. 아, 잘 됐네. 다시 왔죠 뭐. 예, 잘 됐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예. 거기? 아, 덮었네 다. 형님, 탐지기로 소리 들리던가요?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데. 야. 나는 여기로 이렇게 배관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 티스 가지고 올라가고 그렇게 잘랐지. 여기서 잠깐만 들리는 거야, 여기서. 아, 그래요?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 욕실이 더 높아가지고 더 온다나. 예. 그래서 내가 거실 저기만 먼저 파본 거거든요.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네? 여기 숫자를 보세요. 코로나가 딱 들어왔나 봐. 코로나로? 어떻게 쓴 거야? 이거구나. 아, 어제 이 집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안 나와가지고요. 가스도 여기서 안 나와? 아, 그러니까 가스도 안 나오더라고요. 틀어놓은 거니까 내가 다시 박아야지. 딱 밀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새는 줄 알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아놓고 간 거예요. 아, 밀리더라고요. 파이 똑같은 게 있었나요? 응? 아니요, 거기서 띄어서 붙인 거예요. 아니, 띄어서 붙인 거예요? 네. 아, 이거를? 아, 안 깨고? 어, 그래요? 그라인더로 됐지, 그라인더. 오, 사장님, 대단하시다. 아니, 뭐, 운 좋으면 뭐, 한두 장은 멀쩡하게 떨어지는데, 야. 아니, 이게 덮방한 거라 잘 떨어져. 아, 그렇구나. 덮방 안 한 거라 잘 안 떨어지는데. 아, 그렇지. 아, 덮방한 건 그래도 좀 잘 떨어지지. 네. 대단하시네.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는 색깔이 다 다른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야 다음 사람이 와서 이게 딱 고친 걸 아니까. 사장님만 맨날 오시면 이제 사장님은 기억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근데 세월 지나면 기억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 괜찮네. 아니, 아래층 물 어디로 떨어져요? 응? 일할 생각이 없는데 나. 물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이거 밑에부터 봐요, 먼저. 어, 그러네. 확실히 새는 건데? 이거 언제부터 이래요? 한 달은 됐겠죠? 한 달이요? 또 살림살이가 엄청 많다. 아, 구조가 다르네. 이 집이 더 넓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아까 밑에 집에 거기가. 밑에 집이가 여기지. 아, 딱 요쯤인데? 여기. 보일러실 어디에요? 어? 뭐야, 여긴 또. 어휴. 저기 있네? 네. 아니, 잠깐만요. 아, 사모님,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일이 안 되는데. 여기 사람이 저기까지 보일러까지 가야 돼요. 보일러도 저거네. 아. 끔찍한데, 이거. 내가 오늘 혼자 와가지고 다른 사람 소개시킨다 그랬어요. 확실히 새는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새는데 내가 1번 타자다 그런지 다른 사람 소개시킨다 그랬어요. 온수에서 셀 확률이 한 80% 될 것 같고 욕실에서 셀 확률이 또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혼자서 못하겠어요. 아, 살림도 너무 많고. 아, 옛날에는 어떻게 혼자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웬만한 건 다 혼자 했는데. 아, 근데 또 혼자서 힘들게 성공하면 또 혼자 와가지고 또 뭐 그 돈을 다 받니 어쩌니 막 그래가지고. 아, 난 머릿수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 못 찾으면 돈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새는 거니까. 아, 황팀장을 불러서 할까 하다가, 아 근데 황팀장 너무 먼데. 여기까지는 허민 사장한테 하라고 해야죠. 허민 사장 가까우니까 여기 집하고. 아니면 아 문 사장한테 하라고 그럴까? 아니면 김 사장한테 하라고 할까? 고민되네. 아 그럼 김 사장하고 둘이 같이 있구나, 황팀장이랑. 네. 네. 그럼 거기서 일 언제 끝나? 네, 오늘은 조금 그렇죠. 오늘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내일 그러면 김 사장이랑 저 우이동 뭐 한 집 할래? 어? 그래요. 내일 우이동 갈게요. 내일 뭐 약속 있대? 네, 같이 갈게요. 우이동.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집이 뉴스탐지 처음 불러보시는 분 같아. 어? 네. 내가 못 찾으면 돈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못 찾으면 돈 안 받는다. 아니 확실하게 세 여기. 어? 무조건 세. 어. 확실하긴 한 거죠. 확실하니까 내가 그 말 하는 거야. 네. 뭐 이거 못 찾기가 쉽지가 않아. 어? 오히려. 네. 어, 내가 봤을 땐 어떻게 하냐면 저기 보일러실 들어가야 된다고. 어? 네. 보일러실 앞에 좀 들어 사람 들어갈 수 있게 좀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 어? 네. 야, 이 집에 살림이 좀 많아. 어? 알았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타지역 서비스 신청하셨나요? 네, 그 신청했는데요. 내일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타지역 네. 서비스는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린나의 07 에러에 대해서 내가 알아봤는데. 예? 네. 뭐 온수를 8시간 이상 쓰면 연속으로 그게 뜨고 그다음에 뭐 온수에서 어마어마하게 새면 예? 네. 뜨는 것 같은데 뭐 사장님 3층에 사는데 이렇게 샜다가는 뭐 밑에 집 난리 나겠죠. 어, 그러면 쫓아왔겠죠. 예, 벌써 쫓아오고도 남았지. 물바다 됐지. 어, 누수가 아닌 것 같고 뭐 보일러 자체적인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타지역 서비스 신청하시라고 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사장님 말씀대로 하니까 일단 안심은 되고. 네. 또 공교롭게 사장님 좀 말씀에 힘이 있나 어제 사장님이랑 통화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또 보일러가 좀 가동이 되는데. 그래요? 어. 그래도 취소하지 않고. 이번에 오라고 그래서 한번 또 다른 말씀도 들어보고. 네. 그러니까 안 됐다가 또 안 되면 이거 뭐 얼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만약 에러 뜨면 어떻게 하면 다시 에러 없어져요? 코드 뺐다 꼽으면 안 돼요? 아니요,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틀 동안 안 됐었는데요. 아, 이틀 동안이나? 네, 이틀 어. 동안 안 돼요. 제가 봤더니 사장님 신경 쓰이게 해드렸는데. 아니, 괜찮아요. 예, 사장님 신경 써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별 말씀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네. 여기는 뭐 물 새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어제 출장비 줄 테니까 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가봐도 이거는 누수가 아닌 것 같아서 가면서 들려볼까 했는데 뭐 그래. 내가 린나이 보일러 저기 서비스 기사를 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난 다 그 린나이에 전화하셔가지고 타지역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네? 타지역 서비스요? 보일러 AS를 부르면 그 대리점에 그 기사만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은 계속 그러니까 보일러 이상 없다고 하잖아요. 그 똑같은 사람은 결국 똑같은 말밖에는 못하니까. 예, 그 린나이 그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그 타지역 서비스 신청한다 그러면 그 아가씨가 이제 다른 보일러 대리점 예, 그 기사 보내줘요. 아 결정적으로 사장님이 3층에 사는데 밑에 집을 물 안 새잖아요. 네? 네, 그 제가 옥시마에서 그거 먼저 확인해봤거든요. 내가 가서는 뭐 그 보일러를 나는 고칠 수가 없어요. 부품도 없고. 아니 근데 누수는 절대 아닌 것 같아. 네. 그 타지역 서비스도 만약에 안 되면 그 본사 AS 팀이 또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 내가 옛날에 지금은 내가 보일러 안다는데 내가 옛날에 네. 보일러 달아줬는데 네. 친한 사람한테 아 이게 고장 나가지고 아,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지역 대리점에서. 그러더니 결국은 저 본사 서비스 팀이 나와서 어떻게 해줬더라? 보일러를 아예 뭐 아니 보일러를 아예 통째로 뭐 새 걸로 바꿔줬대나 어쨌대나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 말대로 먼저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뭐 가는데 지금 뭐 물도 안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거 저는 가면 검사비가 드니까 예를 들어 아니 근데 내가 봐서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 그 수도 배관에는 예? 개재가 아니고 어디로 가냐? 오늘 누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저 집을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아 근데 요즘 뉴스탐지가 힘든 게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림 뭐 작다고 해서 결코 뭐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이 작으면서 살림이 발디딜 틈 없이 있는 집은 진짜 엄두가 안 나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이 집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집은 아니었는데 원룸이랑 고시원이 힘든 게 그 좁은 데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디 뭐 물건 치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넓은 집이 좋아요. 이제 넓은 집은 찾을 범위가 넓긴 넓지만
그래도 밑에 집물 떨어지는 거딱 보고 올라가면 어차피 집이 아무리 넓어도 딱 찾는 범위는 딱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허민 사장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기름동에서 허민 사장을 처음 만났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력해 놓은 거야. 어디서 돈 벌고 있니? 응? 에? 또? 야, 너 용인 자주 간다? 가까운 데 있으면 가서 좀 숟가락이나 좀 얹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구나. 용인까지 어떻게 가냐? 오늘 안에 끝나? 못 찾고 있어 지금. 못 찾고 있다고? 확실히 사는 거야? 아파트야 뭐야? 아파트. 아파트? 한참 한 절반 이상 가고 있을 때 찾았다고 오지 말라고 할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 기름만 뿌릴 것 같아가지고. 일찍 끝났네 또. 아니야, 어제도 꽝치고. 오늘은 우리 사부님이 대신 찾으셨는데 그 구경하러 왔다가 결국 찾으셨. 야, 당연히 우리 사부님은 나보다 훨씬 잘하시지.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아무래도 나보다 뭐가 달라도 다르지. 어제도 압은 살짝 빠졌어. 근데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야. 아주 찔끔. 근데 깊고 잘안 들리고 뭐 방수돼 있으니까. 나도 어제 욕실이 의심스러웠는데 뭐 티가 세 군데나 있는데 파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티에서 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확실하게 터져주면 좋은데 쬐끔 새니까 안 들리는 거지. 중간 확실히 티가 그 많이 조금 세면 티가 의심스럽더라고. 수고해라. 물론 나도 뭐 용인 갈데 있지만 도와주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제가 아까 그 집을 세 번째로 간줄 알았더니 네 번째 4번 타자였던 거예요. 야, 4번 타자. 4번 타자가 원래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사부님이 5번 타자였던 거예요. 진짜 우리 사부님이 두손두발든 거는 정말 저도 못 찾아요. 진짜. 근데 제가 두손두발든 거, 우리 사부님은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어느 라인에서 샌다는 것만 확실하면. 여기는 급수밸브만 잠그면 물이 멈추는 집이니까 확실하잖아요. 근데 확실해도 누군가는 찾고 누군가는 못 찾는 거예요. 옛날 직장 상사분이 하시는 그 오토바이 대리점에 가는 길이에요. 옛날에 제가 모시던 분. 그 오토바이 회사에 보면 지금은 다 서비스 센터가 다 없어져 버렸지만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 같은 정비사가 있고 저기 영업부서가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업사원이 나와서 센터 차리면 잘될것 같아요. 정비사가 나와서 센터 차리면 잘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비사가 나와서 센터를 차리면 더잘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치는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업사원들이 오히려 영업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그 오토바이 쪽에서 돈 벌고 하는 거고, 정비사 출신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전업하거나 아니면 차렸다가 다 망해가지고 다 빌비라고 한두 명 남아있고요. 나머지 다 전업했어요. 근데 영업사원들은 오히려 더잘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영업력. 아니 뭐 고치는 사람이야 뭐 월급 주고 부리면 되니까. 근데 뉴스탐지도 약간 비슷한데 영업력이 없으면 그냥 손가락 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업력이 더 중요해. 영업을 해서 내가 기술이 딸리면 같이 하면 되거든요. 같이 반씩 나누면 되거든. 근데 영업력조차도 없으면 기술이 있다 한들 집에서 손가락 빨아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 누수나 하수구일 영업만 광고해서 영업만 쫙 해가지고 저 수수료 한30% 20% 30%씩 받고 쭉쭉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만 받고 돈 번다고요. 그러니까 영업력이 있으면 굳이 내가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기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기술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아예 기술은 없는데 그냥 영업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막 전화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쭉쭉쭉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나도 나중에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이 꼭 내가 와서 해주길 바라니까. 그게 문제지. 요즘 오토바이가 잘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냈어요? 겨울이라
오토바이가 좀 들팔릴 텐데.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은 PCX가 인기가 없더라고요. 베트남 PCX 안 타. 네. 저기 비전. 저 비전이 엄청 인기가 많고 PCX는 정말 안 보이던데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인기인데. 이 근처에 제가 하다가 망한 모텔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 동네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수유리에, 아, 난 수유리에 모텔이 그렇게 많은지 난 처음 알았어 그때. 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동업하자는 말에 내가 깜빡 넘어갔는데 하여튼 친구랑 동업하면 안 돼. 옛날에 오토바이 회사 다닐 때 내 월급이 70만 원이었는데 5년 다니고 그만둘 때 월급이 108만 원이었어요. 와, 잊어먹지도 않아. 진짜 우리 회사가 짰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좀 빌빌했거든. 그때는 아, 오토바이가 얼마나 국산 오토바이가 얼마나 품질이 안 좋은지 손님들한테 아, 개욕 먹고 이제 고쳐주면 고맙다는 소리 듣는데 고쳐주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막 화내니까 이딴 걸 팔았냐고. 근데 뭐 내가 판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지 뭐 서비스 하다 보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랬어 진짜. 내가 오토바이 센터 차렸으면 아마 망했을 거예요. 이게 잘 고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는 고치기만 해갖고는 돈을 못 벌고 판매, 그 다음에 중고 매입, 중고 또 다시 팔고 이런 게 이제 다 조화가 돼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막 손질해서 고쳐주면 돈을 수리비를 잘 안 주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갈아야지 이렇게 줄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갈아제끼는 거예요. 뭐 누수탐지도 땅 안 파면 사람들이 돈 주기 아까워하잖아요. 많이 파야 줄만하다고 생각하고 왕창 많이 파고 막 한 이틀 막 하고 막. 근데 저는 그냥 조금 파고 빨리 끝내는 걸 선호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팠다고 이제 깎으려고 하는 거지. 이제 디어본 사람들은 조금 파는 게 좋다는 걸 알죠. 조금 파고 빨리 끝낸다는 거. 조금 파고 빨리 끝내는 게 기술이에요. 많이 파고 오래 며칠씩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누수탐지는 물을 멈추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물만 멈추게, 확실하게 멈추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와 허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보상이 큰 거예요. 만약에 실패가 없다고 하면 가격이 낮아지겠죠. 실패가 없다고 하면 무조건. 그리고 저 실제로 그렇게 엄청 바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엄청나게 바쁠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가하잖아요. 아, 전화는 많이 오는데 내가 오라고 해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뭐 가봐야 이거 뭔가 해결해주고 돈을 받고 싶은데 그냥 돈 받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민망하거든요. 그러면 괜히 뭐 내가 간다고 뭐 곰팡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딱 얘기 들어봐가지고 좀 확실하게 산다 싶은 거 그런 걸 가려고 하는 거지. 아무리 출장비 준다 그래도 좀 아니다 싶은 거는 다 말로 가르쳐 드리고 그냥 이것저것 해보세요. 가기만 하면 무조건 몇십만 원씩 받는 사람들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뭐 물이 멈추든 말든 뭐. 근데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토바이 시동 좀 한번 걸어주자. 오빠가 오늘은 구경만 하고 왔다. 아, 어제 중학교 동창이 양주 사갖고 와가지고 어제 술 좀 밤에 많이 좀 먹어가지고. 조개탕은 먹어보자. 내가 조개탕 엄청 좋아하는데. 사치구나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너 야, 가짜 주류 백화점 이런 데서 산 거 아니야? 거기 가짜 많은데. 야, 이 싸구려를 누가 가짜를 만들겠냐? 상식적으로. 아니 원래 가짜는 비싼 게 많지. 아니 그러니까 이 싸구려를 누가 가짜를 만들어. 그래? 원래 비싼 게 가짜가 많아. 비싼 거는 가짜가. 어, 시바스 리갈이네? 이런 시바스. 야, 이런. 야, 너. 야, 너 시바스 리갈 좋아해, 내가. 형이, 어? 형이 주는 선물이야. 아, 알았어. 야, 아니, 내가, 나 시바스 리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형이 주는 선물이야. 고맙다. 12년산. 12년산은 가짜가 없지. 오히려. 야, 이거를 누가, 이 싸구려는 누가 가짜를 만들게. 아니, 난 시바스 리갈 좋아해. 아주 그냥. 어감이 좋잖아, 이 시바스. 역시 너밖에 없다. 그래,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야 돼. 내가 다 잘랐어. 나 마음에 안 드는 놈밖에 없지. 내가 형이지. 나 생일 얼마 안 남았어. 커피는 먹고 가야 돼. 그래. 내가 커피에다 술 타 먹을 정도는 아니다. 뭐야 이거 또? 뭐야 이 시간에 누가?
문 열어봐. 이 시간에 올 사람이 누가 있어? 네가 웬일이냐? 아니, 불 켜 있어. 아니, 괜찮아. 야, 민수도 있는데. 야, 너 웬일이냐? 너 냄새 맡았니? 아니, 불 켜 있어. 아니, 그러니까 너 민수 있는 거 모르고 온 거야? 아니, 나 저기 커피죠. 야, 너도 와. 잘했다. 야, 잘했다. 야. 한잔 해야지. 어? 한잔 해야지. 오, 야. 이제 잘했어. 야. 야, 아니, 어떻게 이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 동생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아니, 왜? 나 전화기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전화 안 왔는데? 야, 술값을 계산했다고? 아까 처음에 그 친구가 계산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가 얻어먹었다고? 얼마를? 48,000원. 어, 그래? 아, 난 지금 42,000원 내가 얘 사줬는데. 네가 더 많이 얻어먹었다? 야, 그래? 이게. 동선이 네가 하는 일에 누구나 열정은 있어. 그런데. 그래. 재미랑은 별개의 문제야. 우리가 하는 일이. 근데 나는 최근에 네가 2년 전부터 봤을 때 지금이 네 얼굴이 너무 밝은 거야. 아, 그래? 나 그게 너무 좋아. 난 말라가고 있는데. 아니, 그래? 네 얼굴이 밝은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그래? 네가 하는 일에 열정은 네가 원래 갖고 있었는데 유튜브까지 하면서 야 이거 개 노가다 아니야. 네, 그래 노가다지.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편집이잖아. 아, 그렇지. 그럼 힘들지. 너 편집까지 하잖아. 아니 편집도 편집이지만 찍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그 전에 비해서는 네가 굉장히 피곤하거든 사실은. 그렇지, 피곤하지. 근데 피곤한데 나는 사실 네 얼굴에 그 미소가 있는 게 나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네가 지금 열정을 갖는데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유튜브가 또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네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내가 진짜 존경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아, 그래, 고맙다. 존경까지야 뭐. 너 솔직히 막말로 네가 하는 일이 하루에 18시간, 20시간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너는 4시간. 길어봐야 6시간 자면서 네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세상에 누가 2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지치지 않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 그리고 너 유튜브까지 하면서 이거 하는데 너 이거 지금 1, 2년 한 것도 아니잖아. 3년 됐지. 그래, 고맙다. 정말 기쁘다니까. 그래, 어디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술 마시니까 그것도 넌 너무 기분이 좋다. 고맙다. 아이, 좋은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 유튜브에 그 시바스리갈 꼭 올려. 아이 그래. 그 시바스리갈. 아, 내가 박정현 대통령 좋아해. 이거 박정현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양주잖아. 어? 네가 내 취향을 아는구나. 나 박씨잖아. 박씨. 나는 앞으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넓으면서 교훈을 받거든 사실은. 그래,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야, 솔직히 나이 50에 그래. 우리가 무슨 50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나이 50에 이제 50도 넘었는데 간 넘긴 했으나 근데 그 열정이나 또 일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나 그거 우리 나이 때 찾기 힘들거든. 그래, 그건 그렇지. 근데 나는 너의 그 밝은 모습이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냥 즐겁게 살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지. 너 솔직히 유튜브 하기 전에 그런 거 없었어. 에이, 무슨 소리야. 네가 유튜브 하기 전에 나 얼마나 봤다고. 야, 유튜브 하기 전에 난 재밌게 살았어. 근데, 민수가 알아. 근데 친구라고 뭐 다 똑같이 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어떤 놈은 내 등에 칼 꽂고 간 놈도 있고, 내 돈 빌려하고, 안 갚은 놈도 있고. 근데 야, 나는 나 다음에 돈 빌리고 등에 칼 꽂을게. 그래. 나는 있잖아, 이 50 넘어서 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친구든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든 가려서 사귀어야 돼. 진짜 아무나 뭐 불알 친구라고 니네들 절대로 이렇게 친구니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 그 재활용도 안 되는 놈들은 다 잘라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볼 때마다 가르쳐줘. 고물상에도 못 가. 볼 때마다 가르쳐줘. 우리가 뭘 하냐. 난 그렇게 생각하래.